난 벨로키랍토르 또는 벨로시랩터라고 불리고 있어. 그냥 줄여서 랩터라고도 부르기도 해. 영화 주라기 월드에서의 내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익숙할 테지만 보다시피 현재 이렇게 깃털이 달려있는 게 나의 진짜 모습이야. 2007년 뇌화석에서 앞다리뼈에 깃털 부착점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제는 발달된 날개를 가졌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지. 난 몸 길이 1.8에서 3m에 몸무게 20에서 40kg 정도 나가는 몸집이 작은 육식 공룡이야. 내 골격은 희조새와 매우 닮았는데 그래서 조류처럼 뼈가 가벼워 동작이 민첩했지. 달리기를 할 때 시속 60km로 매우 빨랐고 그런 까닭에 내 이름에도 날렵한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. 포유류를 비롯해 다양한 파충류들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내가 비록 몸집은 적어도 다른 공룡들을 공격할 만큼 사나웠지. 내 앞발과 뒷발에는 18cm나 되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는데 적과 싸우거나 사냥할 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되었어.